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그 파워가 있는 말, 또 때로는 매직 파워가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나라에서 공이 비슷하답니다. 그 땡큐라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인간에게 가장 힘을 가져오는 그런 말이 온 세상에서 이렇게 공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요. 한 해 동안 우리 감사할 대상들이 많은데 특별히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또 감사 꼭 하시고 그리고 또 주위 직장 생활 속에서도 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참 감사하고 늘 주차와 또 식당에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안내로 감사 우리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꼭 같이 인사 나누시고 우리 또 성가대원들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찬양하느라 많이 쓰셨는데 대표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나 자신에게 감사의 박수를 치도록 무엇보다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우리 예, 한 해를 마무리하며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성장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평가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면이 더 친밀감과 또 사랑과 모든 면이 더 성장했었나 또 나 자신의 전문성 또 여러 가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들이 성장을 요구하는 시대니까 성장의 모습을 또 평가를 해봐야겠죠.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자리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힘든 환경 속에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우리가 성장을 잘 해야만 하는 나라겠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모든 면이 성장했나 그것은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도 국민들도 애써야 될 것을 잘 애써야겠죠. 기업은 기업대로 성장을 잘 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되돌아보겠습니까? 요즘에 신문을 안 보니까 잘 또 그런 게 나오나.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큰 회사들은 일간지 신문에 한 해 동안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를 그걸 광고를 실어야만 했는지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손익이 어떻게 됐나 평가를 다 백성들이 보게 했죠.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였나.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퇴보로 볼 수밖에 없죠. 국가의 경제도 성장하지 않으면
아프리카 얼마나 이제 대단한 위기 상황으로 생각하고 이제 대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지만 나라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복지 부분이 때로는 제가 볼 때 미국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한국 경제 성장이 뒤로 가면 복지들은 다 하나하나씩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성장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우상처럼 너무 성장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또 이제 성장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퇴보하고 있는 거나 같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죠. 초대교회의 당시 문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베드로의 당부인데 그만큼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핍박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안 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는 핍박 시대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분주함과 바쁨 속에 우리 믿음의 성장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다 부부가 같이 일하고 또 한국은 시간제가 완벽하게 정립이 된 것도 아니고 출퇴근의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참 어렵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다.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가 핍박 앞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길은 성장해야 된다.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기독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탓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없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런 그 절대 이제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 기독교도 또 미국 기독교도 신학교에 일단 신학생이 많이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미어 터질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미국도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올 때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건 이제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뭐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 또 젊은이들은 또 우리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너무 그 현란한 게임기니 뭐 스마트폰이니 재밌고 즐거운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미국도 잘 안 돼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라고 봅니다. 성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교회적으로도 꼭 숫자적인 성장을 떠나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뭐 숫자 갖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노인들이 되고 잠시 후면 한국 교회도 말할 수 없는 쇠퇴기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럼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거기가 가장 축복받은 부분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이런 속에 오늘 이제 특별히 신앙 성장의 모습을 나무에 비유했고 씨앗에 비유를 했습니다. 많은 식물의 씨앗이 있지만
그것이 뭐 들풀도 있고 또 큰 나무도 있죠. 근데 베드로는 24절에 있는 대로 풀과 같은 그런 식물들은 아무리 이쁜 꽃이 펴도 며칠 못 가고 금방 떨어진다는 거죠. 인생도 씨앗을 잘못 심으면 세상적으로 뭐 이게 즐겁고 이게 최고인 것 같고 뭐 하지만 잘못된 씨앗을 심으면 금방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진짜 씨앗은 23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심겨진 영생의 씨앗은 하나님의 영원토록 그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이제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요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시애틀 밑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그 큰 나무들 평균 100m에 해당하는 이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서부 개척에 하면서 너무 많이 비어갖고 아주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뭐 큰 나무는 130m. 또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도 그게 바닷가고 이 겨울에는 거의 비가 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은 거의 비가 없이 이제 햇빛이 있으니까 나무들 크기가 보통 50m 정도는 일반 공원에 가도 그렇게 이제 큰 나무들이 있는 것은 역시 물론 씨앗도 씨앗이지만 그 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습기가 많이 들어오고 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서부 쪽에 이렇게 큰 나무들이 이제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화로 몇 년, 대통령 임기제 5년밖에 더 됩니까? 장관은 뭐 1, 2년 하다다 뭐 이렇게. 세상의 어떤 권력의 씨앗, 뭐 부자, 재벌도 요즘에는 뭐, 대한항공 보면 뭐 이대나 제대로 갈지 하는 그런 참 세상의 씨앗들은 권력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뭐든 너무 이제 끝나는 시간이 요즘은 더 빨라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은 영원토록 그 존속하는 이제 위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은 24절에 그 들의 풀과 같은 잠시는 큰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사그러지는 그런 씨앗이 뿌려진 것이 아니라 23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심겨진 영생의 씨앗은 항상 영원토록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가 영원을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다. 우리 2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런 씨앗이 뿌려졌는데 문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시애틀이나 밴쿠버나 이쪽에 나무들이 크게 자란 것은 이제 그만큼 수분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랐다고 볼 때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었지만 초대교인들도 워낙 세상에 젖어있던 삶, 세상에 젖어있던 삶은 2장 1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뭐 수단방법 가리지 않은 뭐 이런저런 씨앗들이 뭐 태어나서부터 세상 문화와 관습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잘 뿌려져서 자라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 2장 1절의 이 씨앗들도 강하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잘 죽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살아있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말씀의 씨앗이 2장 1절에 이런 씨앗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 가시떨기 나무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질식사하는 것처럼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2장 1절에 이런 그 세상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이 나무들을 다 쳐내고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잘 자라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2장 2절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숨겨졌는데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모함이라는 거죠. 갈망. 성장이라는 것은 뭐 세상 모든 영역에서도 그걸 막 열심으로 사랑하고 갈망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외국에 가서 배우고 뭐하고 그러는 기업,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수들이, 그런 또 뭐 음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장하는 분들은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배우려고 가고 오늘도 뭐 스포츠계만 해도 축구 선수들 유럽에 가고 싶은 게 뭐 돈도 돈이지만 가서 선진 기술을 배우고 또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뭐 스포츠에서 이제 뭐 야구 선수들은 미국으로 가고 뭐 하는 것은 그 성장을 위해서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 연봉은 적게 줘도 좋다. 내가 정말 더 이 방향에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 하는 것처럼 사모함, 갈망함이 있어야 우리 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란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구원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위해 그분이 형벌 대신 받은 십자가의 구세주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단지 이제 시작점인데 우리는 그 구원받았다는 것에 머무르기가 쉬운 거죠. 진짜 구원은 그 다음에 성장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무슨 뭐 선한 일을 많이 했냐, 무슨 뭐 선교제 갔냐, 희생했냐, 헌신했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에게 행위를 보려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늘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것을 제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신앙생활의 초점은 성장에 있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 연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초점은 이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의를 사모하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의 모델로 베드로는 갓난 아기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갓난 아기는 배고프기만 하면 이제 우는데 적당히 울지 않고 큰 소리로 떠나가라고 울지 않습니까? 그만큼 갈망이죠. 이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마치 영적인 갓난 아기인데 지금 그러한 지금 말씀을 안 먹으면 도대체 마음이 허기져서 감성이 메말라 붙고 마음이 다운돼서 살지 못하겠다고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기로 태어난 우리들도 잘 성장하려면 그렇게 말씀에 대한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말씀을 먹어야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먹어야 위로를 받고, 말씀을 먹어야 용기가 생긴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 뭐 복음을 비롯한 이 말씀을 막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약하기 때문에 비유로
2절에 있는 대로 갓난 아기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비유로 들은 거죠. 갓난 아이들이 만약 점잖아갖고 내가 참지 뭐 엄마가 바쁜데 이래갖고는 죽습니다. 저도 옛날 기억하면 제가 참 그 공부를 할 때라 정말 힘든데 꼭 두세 시에 깨갖고 우는데 말로 해라 말로 해. 왜 이렇게 새벽에 우냐 제가 속으로 그러기도 한 기억도 납니다만은 그것을 많이 잘 먹는 만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아이들을 천국 들어갈 본보기로 그 순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의 모델도 더 어린 갓난 아이. 뭐 아이들이 또 대부분 뭐 잘 안 먹는 애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또 열심히 잘 먹죠. 그래서 성장은 먹는 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정비례한. 그것도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영적인 성장도 얼마만큼 말씀을 먹느냐에 그 성장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뭐 설교를 뭐 1000번이 아니라 한 2000번을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나는 설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유치부서부터 평생을 설교를 뭐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많이 했지만 기억나는 설교는 없습니다. 예화는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인간에 참 이상하게 돼 있죠. 물론 설교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설교는 참 생각보다 쉽게 잊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그것은 그냥 말 잘한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고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라면 그 성도들하고 말씀하고 친하게 해주는 목사님이 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뭐 교회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교회 보면 대개 또 성경을 안 읽습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설교로 성장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설교는 이제 가이드라인인 거죠. 내가 붙잡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12월 달 내내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저는 늘 부족하고 부끄럽고 거기다가 목사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항상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으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오늘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심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감동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루에 수십 번도 도대체 구원이 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귀한 구원으로 인도하셨나? 그것이 우리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쁘신 뜻이라는 단어 속에 정말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면 자녀로 인정하시면 기쁘신 뜻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을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작은 것은 말씀
말씀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그 주보 요약의 두 번째 거 같이 있죠. 내 눈을 열어서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그 어떤 단어 하나 속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과 은혜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의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너무 위대하고 수천만 번 잘못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저 무슨 탕자 같은 아들도 날마다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모든 그 아들의 권 자격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의 세계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데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이게 조명을 해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그 의미를 막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데 느끼는 강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은 조금 느끼고 어떤 분은 많이 느끼고.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닌 연수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만큼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주중에 말씀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럼 퇴보예요, 그거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무슨 뭐 교회 크게 짓고 예배 뭐 크게 드리는 게 그게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말씀의 눈이 떠야 되고 말씀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 여기는 비교도 없고 경쟁도 없고 어떤 죄악을 졌어도 회개하면 다 주님이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주님을 그 누구나 안을 수 있는 뭐 이 세계는 세상의 세계와 달리 조건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붓는, 쏟아붓는 이 말씀의 세계에 눈을 떠야만이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뭘 예수님을 믿자마자 눈이 확 띄어지는 경우는 아니에요. 점점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눈이 띄어지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그런 거죠. 영의 눈이 어두우면 같은 배에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 누구인지 영의 눈이 열리고, 아,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슴에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에 물론 찔림도 있어요. 아우,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세상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말씀 속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든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갖고 막 우리 속에 막 활활 타든지 기쁨을 주시고 찬미를 주시든. 여러분이 뭐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리고 막 가슴에 막 불이 붙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예, 없다 그러세요. 예, 괜찮아요. 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인간이 설교를 해봐야 뭐 그런 감동이 있겠어요. 저는 그게 거의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조금 있을려다 말다 했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직접 읽을 때 사모함으로 읽으면 어떤 단어가 내 삶을 확
뒤집어 놓는 역사도 있고,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일주일 살 동안 그 말씀이 단어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가슴을 울리기도 하는 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앞으로 그런 역사가 많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교회 예배 중요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뭐 그냥 종교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하나로 끝나는 거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도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 갔다 온다고 절대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학 박사가 돼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만이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미랄교회가 새 표가 아직 안 붙었는데 송구영신 때 붙겠죠. 새해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기뻐하는 교회.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목회는 없고, 그런 게 안 되는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도 그냥 꽝이에요, 꽝.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돼야겠다. 오늘 그럴 때 나타난 현상이 우리 주보에서 같이 읽게 그 설교약에서 시편 119편 25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는 건 세상 가장 밑바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소생케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밑바닥에 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있죠. 이건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 정말 세상에 놀라운 거 뭐 별로 많지도 않지만 그거 뭐 이것저것 보기보다 말씀의 세계의 그 기이한 것, 놀라운 것, 위대한 것, 초자연적인 것, 그 절대적인 위대한 사건들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달라는, 말씀을 알면 이러면 세상의 것을 더 이렇게 보려고 잘 하질 않죠. 세 번째가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나의 유일레들을 배우리라.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시련을 유익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길이와 이게 이런 거구나. 좀 더 확장을 하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 힘든 일이 겹칠 때, 어려운 일이 겹칠 때 그것을 기회로, 영적 성장의 기회로 보거든요. 이럴 때 성장을 하는 거죠. 왜 나에게 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르지 않냐고. 그 다음 말씀 읽죠.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끝났을 건데.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 앞에서 그것을 오히려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여. 말씀을 먹으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말씀을 딱 읽으면 세상에 온 이런 위로가 어디 있나? 이런 사랑이 어디 있나? 그 말씀이 영적으로 달다는 것이겠지만 단다는 것은 얼마나 그 기분을, 초콜릿을 먹으면
그 순간은 좀 있으면 좀 그렇지만 그 순간 얼마나 아,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달다. 아,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그 다음에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하루를 살면서도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자꾸 입에서 중얼중얼 하세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을 한 달이라도 계속 묵상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이 되게 하사 저 12월 내내 잠잘 때도 걸어갈 때도 얼마나 수시로 그 한마디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셨구나.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죄책감이 많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뭐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말씀은 그걸 다 뒤엎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께서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셨다는데 도대체 뭐 무슨 근심 걱정과 뭐 내 부족함에 대해서 그렇게 뭐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데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걸 씹고 또 씹고 소의 되새김심처럼 자꾸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한 번 읽기 그런 거 싫어요. 성경 한 책을 1년 동안 내년에 50번 읽기 아멘. 예? 요한복음을 50번 읽으세요. 로마서를 50번 읽든 그래야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내년에는 성경 쓰기도 안 해요. 쓸 필요도 없어요. 쓰느라고 괜히 볼펜 알만 달고 쓰다가 눈도 베리고 손도 아프고 할 거 없어요. 말씀 하나 붙잡고 1년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도인의 경제를 쓸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1년 동안 묵상해도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다음에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라. 이번 주에도 말씀 하나만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하세요. 이분 링컨은 인간이 받은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성경이 없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대통령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나라의 장로 대통령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안 본 것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온조차도 성경은 생명 그 자체라 그랬어요. 다니엘 웹스터라는 그 영어 사전도 만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가 갖는 성경에 대한 태도라 그랬습니다. 전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나라 다 크리스찬은 아니고 뭐 천만 크리스찬이라도 뭐 그건 뭐 허수가 많이 껴 있고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이 나라의 앞날은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말씀 중심의 우리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뭐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목사가 어떠니 목사 설교가 어떠니 뭐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진짜 성장은 여러분 교회 활동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진짜 성장이 있지. 목사 한다고 진 믿음의 성장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제 체험이지만 딱 보면 압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일이 즐거워서 말씀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성장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야만 거기 진정한 성장이 있죠. 아무쪼록 진짜 성장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